안녕하세요. 푸드칼럼니스트 이성우입니다. 9월 4일 저녁에 방송된 KBS 생생정보 맛있으면 0칼로리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서 갯벌장어 삼합으로 유명한 등나무 가든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강화도 초입에 자리한 곳으로 내부 창문이 통유리로 시원하게 되어 있어 바다를 바라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집입니다. 갯벌장어는 양식으로 성체까지 키운 다음에 갯벌에 풀어놓고 수개월 동안 키운 장어를 말합니다. 갯벌장어는 일반 장어보다 탄력이 있고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데 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갯벌장어 삼합은 랍스터, 즉 바닷가재와 장어 그리고 전복이 들어간 바닷가재 전복 장어 삼합입니다. 큼지막한 바닷가재를 보고 놀란 가슴, 장어 보고 놀라고 전복 보고 또 놀란다고 합니다. 맛과 영양 다 챙기고 싶다면 장어 삼합을 찾는다고 합니다. 삼합 한 입을 베어 물자 온몸으로 전해지는 생생한 식감과 잡냄새 없는 장어는 매일 200마리 갯벌장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비린 맛과 잡냄새를 잡기 위해 인삼, 대추, 막걸리에 장어 밑간을 하는데요. 특이한 건 강화도 육룡근 인삼을 갈아 넣어 맛의 깊이를 더해준다고 합니다. 깔끔 담백한 장어의 비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어 잡냄새를 잡아주는 비법은 육룡근 인삼과 댄잎을 넣고 24시간 숙성을 시키는 데 있다고 합니다. 굽는 방법도 남다릅니다. 굽는 방식도 숯불이나 가스불이 아닌 특수 자체 제작한 화덕에 굽는데요. 주인장은 400도 넘는 센 불로 화덕에서 구우니까 순식간에 기름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하고 단단해서 맛있다고 합니다. 화덕에서 기름기를 쭉 뺀 장어는 많이 먹어도 느끼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바닷가재는 치즈를 듬뿍 얹어 고소함으로 무장하고 이것도 화덕에서 구운다고 합니다. 여기에 먹기 좋은 크기로 오독오독한 식감 살린 전복까지 갯벌장어 삼합입니다. 감칠맛이 나는 양념 맛은 은은하게 장작불로 끓인 가마솥에서 탄생합니다. 1차 작업으로 가마솥 안에 장어뼈, 각종 약재, 전복 껍데기를 넣고 6시간 동안 국물을 우려낸다고 합니다. 하얗게 변한 밑국물에 2차로 고추장을 넣어 간을 맞춘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분이 빠질 때까지 3시간 동안 우려낸다고 하는데요. 장어 양념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9시간, 보통 용성이 아닙니다. 맵고 짭조름한 맛이 살아있는 양념장은 장어 본연의 맛까지 살려준다고 합니다. 양념 발라 구워낸 장어는 먹기 좋게 자르고 전복을 먹기 좋게 잘라서 장어 위에 올립니다. 매일 60마리를 받는다는 바닷가재는 손님들 상에서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텃밭에 농사까지 지어 양념과 밑반찬을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도토리묵도 직접 수어서 손님 상에 낸다고 합니다. 음식을 향한 애정과 열정으로 탄생한 갯벌장어 삼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